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시장 거지가 됐죠? 예,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뭐 금융투자가 매수를 신나게 하는 거 보면은 살짝 이제 좀 눈치는 챌 수 있었던 또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 가격 인상 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년에 150만원 이벤트가 이제 내일로서 마지막이 됐고요. 여러분들 또 내년부터 혹은 내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벤트 같이 꼭 잡으셔가지고 파이팅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기부에서 내년 국민생활 전부분에 AI 뭐 디지털 확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뭐 UAM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뭐 겸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 산업 하면 뭐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 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뚜루루루 가면은 뭐 자율주행, UAM,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다 한다. 야, 뭔가 이렇게 4차 산업 틱한 거는 다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뭐 어디에 돈 투자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딱 요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큰 의미 부여보다는 그냥 우리가 봤던 뷰 그대로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 양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양시장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뭐 모트렉스도 뭐 혼자 열심히 날뛰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인 게 팩트가 맞았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개인들의 매수가 오늘 거의 뭐 대부분 개인들의 매수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하면서 일관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렇게 낙폭 자체는 뭐 엄청 크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뭐 호가도 거래도 별로 되지도 않네. 그냥 뭐 하루 쟁일 질질 6시간 반 동안 그냥 장중에 계속 질질 흘러내려 그런 상황이죠. 예.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는,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드립다 던지는 시장이잖아요.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1조 6천억이 넘었어요. 1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와 대박이다, 매수세 엄청 강하네, 엄청 강하네, 짱 좋다, 이런 매수세입니까? 아니죠. 뻔하죠. 뭐가 뻔해요? 아니 뭐가 뻔해. 네? 아 이거 개인들 물타기 하는 거구나. 대형주 빠지니까 열심히 물타기만 하겠죠. 네, 대형주 빠지니까 열심히 물타기는 하는 거겠죠. 좋은 매수세가 아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 엄청 하고 외국인 개들이 엄청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타기를 한 매수세라고 하면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장 한번 흔들고 한번 더 확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개인들이 이거 돈이 유한한데 계속 매수 됩니까? 계속 매수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되지. 네, 흔들면 터집니다 이거. 그럼 또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하다가 밑에서 사서 긁어 모읍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럼 개인들만 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매수세와 오늘의 매수세는 좋은 게 1도 아니고, 네? 좋은 게 1도 아니고,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언더슈팅 구간에서는요, 지금 주가가 얼만큼 많이 빠지냐, 얼만큼 많이 뭐 호재가 나오냐, 이슈가 되냐, 그런 걸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반등 구간까지 다 내려왔네요. 결국 요렇게 요렇게 쌍바닥 잡고 날려준 그 초입 구간까지 슬슬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이 어딘지, 단기적으로 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해주는지만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켜봐야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밀리면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예, 그냥 티피컬이에요. 예,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연말 시장입니다. 예, 용기, 힘 잃지 마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힘차게 도약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준비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허브뉴TV와 함께 같이 한번 매매를 하면서 준비해보자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채널로 문의 주셔도 되시고 편하신 쪽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